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4라운드 마지막 경기 부산 KT와 원주 DB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산 KT의 선발 명단입니다. 김윤태, 양홍석, 랜드리, 김영환, 김현민 선수가 나서는데요. 원주 DB입니다. 원종은 윤호영, 윌리엄스, 정의원, 김태웅 선수가 나섭니다. 자, KT와 DB의 경기 시작됩니다. 골밑에서 리온 윌리엄스, 골밑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원주 DB가 다시 따냅니다. 윤호영 바깥쪽으로 패스 연결. 석점. 석점포. 정의원 선수죠? 네. 그리고 슛도 좋은 선수고요. 빠르게 상대 코트로 프론트 코트 넘어갔고요. 베이스라인 타고 갑니다. 랜드리가 바깥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원인데요. 정의원 두 번째. 아, KT에게 인사를 확실히 건네네요. 네. KT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자, 랜드리 선수 줘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랜드리에게 투입했는데요. 윤호영이 막고 있고요. 랜드리 골밑 길었어요. 다시 한번 백투점. 부산 KT의 첫 득점이 나옵니다. 김윤태 외곽에 랜드리 석점. 그렇죠. 석점 빨려들어. 이런 거는 꼭 놓치고 있거든요. 부산 KT 김영환이 빼줍니다. 다시 한번 랜드리인데요. 랜드리 석점 두 번째. 네, KT는 이거예요. 네. 원종훈 바깥쪽에서 박지훈 돌파에 들어갑니다. 드라이빙 네. 이득점. 받자마자 저렇게 안쪽으로 네 돌파하는 게 아주 좋았네요. 네, 많은 득점 또 높은 생산률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터인데요. 드라이빙 속에로 콜라가죠. 골밑 득점. 허운의 패스 외곽 양홍석 석점. 네. 드디어 양홍석 선수가 터졌네요. 네, 양홍석 선수 첫 득점 만듭니다. 포스터가 가는데요. 포스터 네. 바로 응수합니다. 몇 개 던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KT의 깁슨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저조하죠. 돌파에 들어가는데요. 걸렸고요. 골밑에서 다시 잡습니다. 왼손을 네. 열었습니다. 부산 KT 박준영도 득점. 허운의 패스 깁슨이 가는데요. 깁슨마저 터지네요. 하던 선수가 본인은 못 넣고 상대한테 3점을 허용했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KT. 네, 허운 선수한테 다행이네요. 네. 깁슨 5초 남았습니다. 깁슨 돌파에 들어가죠. 깁슨 완전히 속였습니다. 자, 정현 선수가 깁슨 선수가 3점 슛이 하나 들어갔지만 그렇게 기록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압박을 하는데 근데 너무 붙어 있어요. 네. 네. 포스터의 네. 2득점. 언제나 득점을 만들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윌리엄 선수하고 지금 윤호영 선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헬프해주는 선수가 없거든요. 돌파에 들어가죠. 박지훈 왼손 올렸는데요. 길었어요. 공격 리바운드 리온 윌리엄스 마무리. 네, 지금 그 전반전에는 지금 KT가 앞서갔던 게 네. 지금 리바운드에서 주질 않았거든요. 박스아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던져보는데요. 립 맞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반칙이 불려집니다. 저 윌리엄 선수 오펜스 리바운드 하나 있죠. 디펜스 리바운드 하나 있죠. 네. 바깥쪽에 포스터. 포스터 2득점. 막기 힘들어요. 네, 쉽지 않아요. 김현민이 아주 타이트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박지훈이 포스터에게 다시 한번 포스터에게 맡기는데요. 마커스 포스터 올라가죠. 2득점 올립니다. 자, 깁슨 선수를 붙이고 있는데 연속으로 지금 포스터 선수가 자신감 있게 지금 오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안쪽으로 연결. 골 밑에서 돌면서 바로 올라갑니다. 와, 유성호. 네, 좋아요. 네. 이정재가 빼줍니다. 허훈. 이정재에게 무릎을 맞고 벗어납니다. 네, 너무 바운드 패스를 할 건지 바로 패스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했죠. 5분 가까이 득점이 없는 KT입니다. 네, 유성호 점프슛인데요. 점프슛까지 터집니다. 유성호. 아, 유성호 선수 좋으세요. KT 깁슨 랜드리에게 바로 올라가죠. 자. 점프슛 성공합니다. 지금 랜드리 선수한테 조금 해결사 역할을 좀 맡겨야 됩니다. 포스터 석점까지. 일단 수비 스텝백 갑니다. 점수 네. 빨려 들어가는군요. 랜드리 본인 개인 기량으로 지금 계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훈 자 포스터 다시 포스터인데요. 스텝백 갑니다. 포스터 포스터 터집니다. 자 수비를 바꾸든가 아니면 수비 매치를 바꿔야 돼요. 수비 바꾸고 이동하고 외곽으로 하지만 패스가 포스터에게 걸립니다. 네. 빨리 달리죠. 포스터 빠릅니다. 포스터 보여줄 거 오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너블 개수는 두 배 차. 네, 선배님 따라붙는 모습이고요. 네. 짧은
모습이었고요. 샤클라 꺼져 있습니다. 랜드리 블락. 네. 두 번째 시도 득점.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스터 돌파에 들어가면서 윌리엄스에게 2초 남았고요. 리온 윌리엄스 끼었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슛은 오 림에 맞았지만 일단 슛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패스 연결 윌리엄스 원정우리 빼줍니다. 포스터 캐치앤샷 석점 포스터 DB가 가져갑니다. 윤호영 선수 저렇게 루즈볼 때는 거는 좀 밖에서 다 잡아줘야 되는 거 네 속이고 올라가죠. 포스터 네. 히스까지 올립니다. 포스터가 잘 안 되네요. 마커스 포스터 포스터의 추가 자유투 자 추가 자유투 마저 성공합니다. KT의 공격 직접 가나요? 석점포입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포스터가 잡습니다. 앞쪽이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마커스 포스터 네. KT 다시 한번 랜드릴까요? 랜드릴 패스 연결 골밑 골밑 쳐서 네. 득점 나옵니다. 처음으로 랜드릴 제외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원정훈 선수가 이제 신장이 뭐 70대 초반이니까 원주 DB 공격 포스터가 빼줬습니다. 외곽에서 갑니다. 석점포 네. 윤호영 정재가 맡고 있습니다. 박지훈 스텝백 점퍼 박지훈 2득점 네 박지훈 선수 허운에게 빼줍니다. 반대편을 랜드리 랜드리 캐치앤샷 석점퍼 네. 랜드리 저런거죠. 속도 높이는데요. 랜드리 랜드리 2득점까지 네 많이 따라왔죠. 9초 남았습니다. 박지훈 선수에게 건넸고요. 멀어지며 던집니다. 박지훈 오우. 박지훈 꽂아놓는군요. 야 이게 연속으로 지금 스텝백이거든요. 네 양홍석 돌파에 들어가는데 양홍석 드라이빙 실패 리바운드 윌리엄스 2대2 상황 포스터 이우정에게 골밑 완전히 네. 비었습니다. 탑에서 랜드리 시간 줄어드는데 5초 4초 네. 외곽 양홍석 근데 저렇게 지금 어라운을 온다든가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돼. 서 있으면 안 되고요. 양홍석 돌파에 들어가죠. 네. 양홍석 득점까지 시간 다 보낸 다음에 1대를 할 겁니다. 양홍석과 포스터입니다. 길은 네. 열려 있습니다. 그 길로 향해 갑니다. 포스터 네. 득점 반칙까지 마커스 포스터 맞기 힘들어요. 옆에 있는 선수들 옆에 있는 선수들이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 오펜스 선수들이 지금 찬스가 나기 때문에 네. 네. 어우 랜드리 선수가 도와줬는데도 들어가네요. 마지막에 이정재까지 네. 뛰어오는 네. 모습이었고요. 성공을 시키네요.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네. 마커스 포스터 자, 3쿼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허운 외곽 양홍석 캐치앤샷 갑니다. 석점포 네. 양홍석 선수 지금 연속 득점을 해주네요. 10점 차로 다시 추격했습니다. 이번에도 포스터인데요. 포스터 포스터 터집니다. 누가 막나요. 10석 점차 마지막 시도 김영환 그대로 벗어납니다. KT의 4쿼터 첫 공격 어떻게 풀어갈까요? 양홍석 패스 김현민 아니 링을 봐야 된다니까 네. 김현민 선수 그냥 선수만 쳤잖아. 허운 네. 허운의 돌파 아 허운 선수 어렵게 득점했죠. 네. 지금 뭐 김현민 선수도 찬스가 났지만 랜드리 선수 외곽 찬스가 났었거든요. 박지훈 박지훈 돌파 박지훈 득점까지 지금 선수 좋은데요. 피켓팝 같은 거를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랜드리 윌리엄스 1대1 2초 남았습니다. 랜드리 랜드리 득점 여유가 있죠. 양호석 선수 트랩을 가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랜드리 또 들어가죠. 골 밑에서 랜드리 네. 득점 1대1 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믿을 믿고 맡길 만한 선수가 좀 뭐 여러 가지 하는 선수들도 많지만 네. 네. 양호석 득점까지 득점을 해준 선수가 나오는군요. 네 나오죠. 네, 윤호영 선수도 동시에 또 투입이 됐습니다. 골 밑에서 네. 김태형 그러니까 지금 포스터 선수가 나오니까 거기에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김태형 선수를 놓치는 거죠. 패스 연결 아우 걸렸습니다. 빠른 차이가 있었죠. 네, 빠르게 네. 빨랐는데 원정훈 선수가 워낙에 네. 랜드리 멀어지며 던집니다. 2득점만 됩니다. 마커스 랜드리 김영환 볼 투입시키죠. 랜드리 하지만 아. 림에 맞았어요. 네 너무 서서 줬어요. 포스터가 갑니다. 포스터 갑니다. 블락 네. 걸렸어요. 양홍석 라인 근처 살려내는군요. 네, 양홍석 선수 아주 중요한 블락 해줬죠. 네. 양홍석에게 양홍석 돌파 득점까지. 자 양홍석 선수가 컷하면서 방향을 바꿔갖고 네.
포스터에게 건넸는데요. 포스터 외곽으로 빼줍니다. 윤호영. 윤호영! 네, 득점! 77대 69. 포스터 베이스라인 근처.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한 번 더 가는데요. 석점. 네. 석점포! 완전히 도망갑니다. 네, 포스터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선수들을 수비수들을 좀 헬프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외곽에 있는 선수들한테 좀 찬스를 잘 해주고 있죠. 포스터의 두 번의 패스가 모두 석점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완전히 상대를 떨어뜨려 놓는 원주 DB입니다. 네. KT의 공격입니다. 양홍석. 드라이빙. 양홍석 이득점. 유성호, 박준 완전히 비었습니다. KT는 지금 3연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패가 네. 더 길어지고요. 네, 그리고 원주 DB는 지금 2연승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5할 승률을 맞추게 됐죠. 5할 승률을 맞추면서 오늘 그 LG가 경기가 없는데요. 네. 네, 동률 5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KGC하고 82대 73, 최종 스코어 82대 73으로 원주 DB가 승리를 가져갑니다.